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되는 양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막상 전기차를 탈 때도 이 기능 되게 부러웠었는데 오우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간다니 저게 제로든 원이든 투든 쓰리든 상관없어요. 자, 길게 누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객님 차량을 막 타고 이렇게 차량 인도를 가다 보니까 아 뭔가 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다르게 뭐 이상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전기차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봤더니 이 기능이 있었어요. 패들 시프트가 단순하게 기어 변속을 바꾸는 게 아닌 회생 제동 장치를 제어해주기도 하고 앞 차량을 판단해가지고 자동으로 감속도 해주고 충전도 해주는 이런 약간 똑똑한 시스템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아이오닉 5, 6에 들어갔던 그것과 유사했어요. 전기차를 운행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뭔지 알겠다 저거 하실 텐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접하시는 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 기능 없더라고 또 산타페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마 요거처럼 변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패들 시프트가 기어 조작이 아닌 회생 제동 장치의 제어로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내연기관의 패들 시프트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자리 비웠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보고 계신 차량은 산타페 MX5 차량입니다. 신형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산타페에서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나온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이 기능은 없더라고요. 우선 산타페 하이브리드 기준이고 앞으로 나올 차들은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전 참고로 이 기능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우선 기어를 드라이브로 변속을 해주겠습니다. 드라이브로 기어 변속을 해줬고요. 패들 시프트가 여기 마이너스. 제 기존 영상에 보면은 패들 시프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어요. 기어를 내리거나 기어를 올리거나 할 때 패들 시프트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조절을 한다. 딸깍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누르는 거 이렇게. 패들 시프트라고 하는 이 부분 마이너스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레벨 1 그리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레벨 2 레벨 3 한번 더 누르니까 맥시멈이에요. 자, 레벨 3까지 왔습니다. 또 레벨 2로 줄이려면은 플러스 부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게 되면 레벨 2 그리고 한번 또 패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레벨 1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를 또 한번 또 누르게 되면 제로가 되고요. 아무것도 뜨질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레벨 1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벨 2, 3 비슷한 기준인데요. 자,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엑셀을 밟아서 주행을 하고요.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회생 제동 장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감속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즉 엑셀 밟게 되면은 모터라든가 휘발유를 이용해서 전진을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점점 그 제동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뭐 전기 코드를 꼽아서 막 충전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충전되는 이유가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할 때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주행할 때 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밟아서 충전 그리고 주행하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 레벨 1은 우리가 탄력 주행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엑셀을 밟고 뛰면은 탄력 주행이 돼요. 얘도 저렇게 레벨 1이 뜨지 않은 그냥 제로 상태 플러스 패드를 눌러서 제로 상태일 때는 일반 차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들 시프트에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저렇게 레벨 1이 되면 내가 엑셀을 밟고 뛰었을 때 탄력 주행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회생 제동이 걸려요. 뭔가 쭉 뒤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일반적인 저항이 없는 탄력 주행보다는 저항이 살짝 걸려요. 살짝 걸리면서 회생 제동 장치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줍니다. 즉 엑셀을 뛰면은 감속을 하는 거예요.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감속을 하는데 그 단계가 1단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 엑셀 딱 뗐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레벨 2가 되게 되면은 1과 동일한데 엑셀을 밟고 뛰었을 때 그 감속 에너지 탄력 주행에서 그 뭔가 브레이크가 좀 더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뒤에서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감속을 해줘요. 대신 저항값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되는 양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레벨 3는 거의 뭐 아이페달 같은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 전기차 타보시는 분들이 이 느낌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엑셀을 밟고 뛰면은 바로 우웅 저항이 걸려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저항이 좀 심하게 걸립니다. 대신 배터리 충전량은 맥시멈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0, 1, 2, 3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오토모드라고 해서 최근 나오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해도 좀 빠르실 수 있는데 지금 레벨 3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제가 패들 시프트에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저게 제로든 원이든 투든 쓰리든 상관없어요. 길게 누르게 되면은 플러스를 길게 누르면 저게 뭐 오토라고 바뀌었다 그죠?
쟤도 뭐 색상이 꽉 찼어요. 그리고 오토인 상태에서도 플러스를 누르게 되니까 저 보시면은 오토에 있는 파란 색깔 단계가 짧아집니다. 오토인 상태에서도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저렇게 오토 단계가 레벨이 꽉 차요. 그리고 오토에서 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단계가 줄어들고요. 아, 오토는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회생 제동 장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전방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레이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차가 가까워지면 점점 지가서 회생 제동을 작동을 해요. 이렇게 오토 단계에서도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짧을 때는 저항값이 적습니다. 앞에 차량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그 걸리는 느낌이 살짝 약해요. 이질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해줘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면서 거리를 측정해서 감속을 해준다. 자동으로 배터리까지 충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을 막 눌러서 저 오토라는 파란 레벨을 꽉 채워봤어요. 자, 이럴 때는 얘도 자동이긴 한데 감속이 좀 강하게 걸려요. 앞차와의 거리가 꽤 여유가 있음에도 좀 벌써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주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뒤로 땡기는 듯한 저항값이 좀 커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너무 좀 울컥해서 저는 제 취향은 아닌데 어찌됐든 오토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저 막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으로 감속을 해줘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감속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오토 회생 제동 장치만 믿고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꼭 전방 사항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저 오토 모드도 사실 어느 정도 보조 기능이라는 거, 저 기능만 믿고 브레이크 막 뛰거나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까지나 보조 기능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레벨 1 정도로만 놓고 한번 운행해 보시면은 아, 이 느낌이구나. 운행하다가 엑셀을 딱 뛰면은 자동으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조금 드는구나. 그러면서 배터리가 막 충전이 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레벨 2, 3까지 써보시는데 레벨 2, 3는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동 모드까지 써봤다 그러면은 패들 시프트의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서 오토 모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오토 모드에서도 그래프가 좀 짧은 1단계 정도만 한번 사용해보시면은 오, 앞에 차의 간격이 따라가지고 지가 알아서 감속을 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구나. 그리고 오토에서도 레벨이 세면 아, 약간 저항값이 세네, 이거 좀 울컹울컹 나는 내 취향 아니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저는 오토모드 1단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알아서 이질감 없게 앞차와의 거리를 따져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걸리면서 배터리까지 충전해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막상 전기차를 탈 때도 이 기능 되게 부러웠었는데 오우,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간다니 점점점 하이브리드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타페, 신형 산타페에 들어가는 패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회생 제동 장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